체리툰. 오늘은 새언니의 거짓말 때문에 고민인 사연을 들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20대 여성입니다. 저에겐 위로 오빠가 한 명이 있는데 오빠는 학창시절 게임도 안 하고 아이돌에도 관심 없고 오로지 공부만 했던 공부빨래였어요. 덕분에 우수한 성적으로 의대를 졸업해 대학병원 의사가 되었죠. 그런 완벽한 오빠에게도 한 가지 단점이 있었는데 여자를 너무 모른다는 거예요. 답답해하던 엄마의 등쌀에 못 이겨 결혼정보 회사에 등록하고 거기서 매칭해준 여자분을 만나게 됐죠. 저기 혹시 호구남씨? 네! 안녕하세요. 김명이라고 해요. 명품 가방과 명품 옷을 걸친 화려한 외모의 새언니를 보고 첫눈에 반한 오빠는 그날 바로 사귀게 됐답니다. 골프와 요가 등 취미에 아낌없이 투자하며 자기 관리를 하는 새언니를 보고 오빠는 우와 멋지다 라고 생각했대요. 게다가 전 제일 잘 나가 대학교를 졸업했고 지금은 5년째 외국계 기업에 다니고 있죠. 팀장이라 연봉만 3억 원 정도 받는답니다. 저희 부모님은 뭐 강남에 건물 여러 채 갖고 계세요. 새언니가 마음에 쏙 든 오빠는 사귄 지 한 달도 안 돼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결혼식을 올린 뒤 며칠 후 오빠 웬일이야? 동생아 나 어떡하냐? 와이프가 나한테 거짓말했어. 뭐? 알고 보니 새언니의 화려한 모습은 전부 다 거짓이었던 거예요. 제일 잘 나가 대학이 아니라 제일 못 나가 대학을 나왔고 외국계 기업에 연봉 3억도 뻥이고 사실 무직이었대요. 새언니가 입던 옷도 다 빚내서 샀던 거였고 새언니 부모님도 다 돈 받고 연기한 연기자였죠. 게다가 새언니는 이미 두 번이나 이혼 경력이 있는 이혼녀였다는데 나 그 여자랑 도저히 못 살겠어. 이미 결혼식까지 올렸는데 어떡하니. 다행히 혼인신고 전이어서 오빠는 결혼을 취소했고 새언니한테서 도망칠 수 있었답니다. 호구남씨 결혼식 비용으로 수천만 원을 쓰긴 했지만 그래도 결혼 안 한 게 얼마나 다행이에요. 안녕하세요. 얼마 전에 사촌 오빠가 소개팅에서 황당한 일을 겪었다고 해요. 야 민혁아 너 소개팅할 생각 없냐? 소개팅이요? 내가 아는 동생인데 몸매도 글래머러스하고 얼굴도 섹시한 스타일이야. 한번 만나봐. 와. 약속 당일 오빠는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상대를 기다렸는데 여자분이 한 시간이 지나도록 안 오더래요. 뭐야 대자 맞았나? 저 이민혁 씨? 네! 하도 늦으시길래 안 오신 줄 알았어요. 아니 여자가 한 시간 정도 늦을 수 있지 왜 자꾸 재촉하세요? 네? 점심 뭐 드실래요? 아 빨리 헤어지고 싶다. 맥도날드 먹을래요? 네? 무슨 소개팅 나와서 햄버거예요. 햄버거 싫으세요? 맥도날드 말고 수제버거 가죠. 그렇게 둘이 수제버거 집에 갔는데 아 제가 아침에 밥을 못 먹고 와서요. 예. 근데 나이는 몇 살이세요? 26살. 어리네. 직업은 있어요? 취준생인데요. 차는 못 타요? 차 없는데요? 아니 무슨 차 없는 애를 소개시켜줬어? 그럼 그쪽은 무슨 일 하시는데요? 전 프리랜서인데요. 차는 있으세요? 여자한테 차 있냐고 그러면 안 되죠. 뭐 저런 사람 다 있어. 그럼 이만 가보겠습니다. 이제 2차 가죠? 네? 밥 먹었으니까 술도 먹어야죠. 아 저기 죄송한데 제가 내일 일이 있어서. 아 뭐야 왜 이렇게 남자가 매너 없어. 어머 무슨 일이야. 남자가 뭘 잘못했나 봐. 아 다른 데에서 얘기해요 우리. 아 나 뭐 하고 있는 거냐. 낮에 봤을 땐 내 스타일이 아니라 실망했는데 계속 보니까 귀여운 구석이 있네. 저기 우리 술 마시고 3차 갈래요? 네? 3차요? 아 참 저기요 무슨 싫으면 우리 집 가도 되고. No, God! 아 잠시만요 저 화장실 좀 갈게요. 예? 오빠는 황급히 소개팅 자리에서 도망쳤다고 해요. 그 후로 오빠는 소개팅을 주선해준 형과 인연을 끊었고. 야 네가 그러고도 남자냐? 그리고 곱창집 계산은 왜 안 하고 가? 그 여자 연락은 차단했다고 하네요. 별 이상한 사람이 다 있네요. 나중에 소개팅을 하게 된다면 진짜 조심해야겠어요. 오늘은 남친을 지갑으로 보는 여자친구 얘기를 들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여친 때문에 고민인 대학생입니다. 여친과 전 신입생 환영회에서 처음 만났어요. 여친은 귀엽고 애교가 많아서 금방 모두와 친해졌습니다. 찬우야 안녕? 너도 이 수업 들어? 같이 앉자. 어쩌다 여친이랑 수업이 겹쳐서 같이 다녔는데 그러다 썸 타면서 자연스럽게 사귀었죠. 그런데 문제는 사귀고 나니 연락이 잘 안 되는 겁니다.
안 그래도 여친 주변에 남사친이 많아 불안하더군요. 그래서 선물도 자주 하고 여친이랑 붙어있으려고 노력했죠. 뭐야, 요새 잘해준다? 다행히 그 후로 여친이랑 연락도 잘 되고 데이트도 자주 했습니다. 여친이랑 있는 게 너무 행복해서 돈을 많이 써도 좋았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우리 어디서 만날래? 오늘은 뭐 사줄 건데? 아, 오늘은 얼굴이나 보려고. 그래? 나 오늘 약속 있어서 못 만날 것 같아. 어? 하, 생각해보면 여친은 제가 뭐 사준다고 할 때만 나오고 평소엔 먼저 만나자고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친한테 한마디 했죠. 너무한 거 아니야? 뭐 안 사주면 얼굴도 못 봐? 뭐? 약속이 있었다고 했잖아.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아니, 그게 아니고 그 후 또 며칠간 연락이 없더군요. 전 제가 잘못한 것 같아서 사과해버렸습니다. 자기야, 내가 잘못했어. 제발 연락 받아줘. 그랬더니 드디어 답장이 오더군요. 그래? 그럼 이거 사주면 기분이 풀릴지도. 600만? 저는 여친의 화를 풀고 싶어서 가방을 사려 했지만 학생이 사기엔 너무 고가의 명품이라 결국 대출까지 받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민을 다른 여사친한테 말하니까 으휴, 이 답답아. 너 바보야? 걔가 내 지갑으로 보고 있잖아. 뭐? 너 상처받을까봐 말 안 했는데 여자애들 사이에선 걔 어장녀로 소문 자자해. 뭐라고? 야, 말 조심해. 여사친의 말에 저는 여친을 끝까지 믿고 싶어서 여친의 집에 찾아갔고 그만 여친이 다른 남자와 같이 있는 모습을 보고 말았습니다. 여친아. 헉찬우야. 넌 뭐야? 자기야, 이 남자 누구야? 그게 같은 과인데 내 스토커야. 뭐? 스토커? 야, 너 일로 와봐. 경찰서 가게. 아니, 그게 아니고. 결국 경찰서까지 가서 조사를 받았고 사실 여부가 밝혀져 제 결백이 증명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여친이 다른 남자들을 만나고 있다는 사실까지 밝혀졌죠. 그 뒤로 여친의 소문이 과에 다 퍼져서 여친은 더 이상 학교를 다니지 못하고 휴학을 했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로 트라우마가 남아서 더 이상 여자친구를 사귀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도 보통의 평범한 연애를 하고 싶네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노출이 너무 심한 여자친구 얘기를 들려드릴게요. 저는 얼마 전부터 사귄 여자친구 때문에 고민인 대학생입니다. 저와 여친은 소개팅을 통해 처음 만났습니다. 나랑 한 살 차이밖에 안 나네. 그냥 오빠라고 할게요. 저는 처음 보자마자 여자친구가 마음에 들었고 얼마 안 가서 저희는 곧바로 사귀게 됐습니다. 여친은 예쁘고 몸매도 좋아서 모두 부러워했죠. 거기까진 좋았어요. 그런데 오빠! 어? 여친은 노출이 너무나 심했습니다. 많이 기다렸어? 아니야, 방금 말았어. 오늘도 예쁘게 입고 왔네? 처음에 마냥 좋았어요. 하지만 여자친구의 복장은 점점 더 과감해졌습니다. 한 번은 옷 스타일을 바꿔보면 어떠냐고 말했더니 뭐? 오빠가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야? 아니, 지금 11월이라고. 너무 춥잖아. 여친은 콧물을 흘리면서도 노출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여친은 SNS를 자주 했는데 오빠, 나 새 사진 올렸다? 그래? 대부분 다 노출이 심한 옷을 입은 사진들 뿐이었어요. 몸매가 너무 드러나지 않아? 응? 거긴 이상한 댓글들이 많이 보였는데 그중 따로 만나자고 연락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게 뭐야! 자기야, 이 변태 누구야? 이 변태 누구냐고! 내 팬이래. 내가 너무 섹시하다면서 만나재. 뭐? 넌 내 여자친구잖아. 이제 SNS에 이런 야한 사진 올리는 거 그만해. 이런 걸로 잔소리야. 참견하지 마. 혹시 질투해? 뭐라고? 제이는 남자들의 시선을 즐겼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여자친구를 많이 사랑했던 저는 결국 그녀에게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자기야, 내일 우리 부모님이랑 같이 저녁 먹기로 한 거 잊지 않았지? 당연하지. 진짜 부탁할게. 내일 하루만 좀 얌전하게 입고 와줘. 알았어. 걱정하지 마. 여자친구는 아직 멀었니? 아, 조금 있으면 올 거예요. 오빠! 어머님! 아버님! 어? 여자친구가 이날 마저 과하게 입고 온 거예요. 오래 기다리셨죠? 너 정말 해도 너무한 거 아니야? 내가 그렇게 어려운 부탁했어? 뭐래? 오늘 오빠 부모님 만난 데서 얌전하게 입고 온 거야. 아이고야, 세상에. 누나, 그날 여친과 저는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심하게 싸웠고 더 이상 못 참겠다. 헤어져! 뭐? 오빠 진심이야? 저희는 그렇게 헤어졌습니다. 본인의 개성도 좋지만 역시 때와 장소를 가려야 한다니까요.